얘는 틀리면 안될 내용인 것 같은데. 얘는 A 때문에 근을 모르겠어. 근데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더하기 6은 근이 계산이 가능하죠. X-A. 얘는 2랑 3이라는 근을 알 수가 있는데, 두근중한 근만이 2, 3 사이에 있어요라고 한다면 그림이 어떻게? 여기를 2랑 3이면 이차함수 근이 한 개는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한 그림이라는 말이잖아. 어떻게 하면 될까? 얘를 fx라고 하면 f의 2의 함수값이랑 3의 함수값이 2의 함수값이랑 3의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되겠죠.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적인 부분은 F2랑 F3이 0보다 작으면 성립한다. 그럼 2를 대입하면 여기에 2 대입하니까 4, 마이너스 4, 2a 마이너스에 4, 3 대입하니까 3a, 9 빼기 8 더하기 1, 얘가 0보다 이렇다. 마이너스 3분의 1, 2, 이렇게 답을 결정하면 되겠죠.